그분은 바로 시 박영원, 낭송 박영애. 어느 날 지하철 안에서 생면부지의 조연어 씨를 만났습니다. 의정부에 산다고 하며 내 가슴을 뜨겁게 달궈준 젊은 분이었습니다. 어느 날 피곤한 몸을 지하철에 맡기면서 어느 누가 앞에 와도 절대 자리를 양보하지 않으리라. 굳은 각오로 자리에 앉아 잠을 자는 척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. 잠시 후에 누군가가 앞에 와 서성이고 있었습니다. 계속 모른 척 묵상하고 있다가 한참 후 안내방송을 듣고 비몽사몽의 눈을 뜨듯 앞을 보곤 기절할 뻔했습니다. 그동안 내 앞에 줄곧 서성이던 분은 바로 내 어머니셨습니다. 화가 치밀고 죄스러워 어머니께 투정을 부렸더니 어머님은 얼마나 피곤하냐. 아, 차에서 남아 푹 쉬게 하고 싶어서 그랬다. 조연호씨 어머니 그 한마디 말씀에 나는 용암처럼 치솟는 눈물을 가눌 수 없어 지하철에서 내렸습니다. 한동안 목석이 되어 어머니의 환영에 젖어 있었습니다. 그분이 바로 영원히 뵐 수 없는 나의 어머니셨기 때문입니다.